NK나우 최지훈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 강연을 통해 노동당 창건 70돌 경축 행사에 20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사용됐다고 선전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경축 행사 준비 기간 동안 전국 거의 모든 공장 기업소 가동이 멈춰 경제 손실이 큰데 오히려 이런 선전을 진행하는 것에 황당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만은 군인과 학생들에게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밤낮으로 이어진 열병식 준비로 정신적, 육체적 필요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열병식에 동원된 인원 중 많은 사람들이 늑마경과 관절염 등의 각종 질병에 걸렸지만 당국은 치료는커녕 한두 달 귀가 좋지만 취했다고 하는데요. 간부들 사이에서조차 이번 경축 행사는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본 불명의 축제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러시아의 열병식과 비교해 자신들의 경축 행사를 자랑하고자 했던 북한 당국의 의도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북한 당국이 당창건 70돌을 앞두고 2차 대사령을 실시해 수천 명을 석방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대사령 이후 두 번째 대사령인데요.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이번 대사령이 김정은의 인민사랑, 믿음과 배려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사령 대상자 대부분이 혹독한 구타와 고문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1차 대사령에서 제외됐던 수감자들로 2개월간 대충 건강을 회복한 뒤 내보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약은 물론 교화소 관련된 사안은 비밀로 일체 발설하지 않겠다는 것과 누설할 경우 그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설명까지 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번 대사령 대상엔 일반자범인 경제범, 폭력범, 불법 마약 가담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수감자 가족들이 뇌물을 주고 풀려난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1차 대사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대사면 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북한의 한 열풍이 글씨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평안남도의 소식통은 북한 학교에서 남한 글씨체를 자연스럽게 쓰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받침을 크게 하는 특징이 있는 남한 글씨체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 학생들의 글씨 연습 대상이 되는 게 북한 당국이 남한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으로 방영한 한국 국민들의 시위 모습에 나온 피켓이라고 합니다. 유행이 앞서고 있다는 티를 내고 싶은 학생들이 이런 유행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씨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말투까지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학생들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심은 스파이의 눈을 피해 한국 문화를 따라하고 있는데요. 최근 스파이들이 학생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져 학생들의 한류 따라하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NK Now 최지훈이었습니다.